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나오는 영상을 찍게 됐네요. 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장문의 댓글을 보고 영상으로 찍게 됐고요. 여기에 나오는 칼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칼을 아무래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칼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조나 간단한 밸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질문 주신 댓글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칼을 구입하러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2, 1. 네,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 칼이고 이 볼스터 있는 칼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볍진 않습니다. 대신 여기 볼스터 있는 부분으로 무게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봤을 때 무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칼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네, 칼 무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98g, 199g 정도 나가고 있는데 칼 자체가 가볍진 않아요. 하지만 무게중심이 여기 볼스터 있는 부분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칼 전체적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진 않는 칼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중지거리의 가운데 손가락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이런 칼들은 칼 무게 자체가 조금 나가더라도 칼을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칼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 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 부분에 날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볼스터를 갖고 있는 칼은 이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마되지 않는 상태로 판매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억지로 여기 이 부분 날을 만드실 때 바로 앞 이 부분이 폭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꺼지면서 이 앞에 중간마디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고 이 부분이 온폭 들어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칼을 사용하실 때 꺼진 부분 때문에 재료를 썰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마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우선 칼 연마하시기 전에 칼을 처음 연마하시는 분이나 연마가 조금 서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물을 두 가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무 골무. 연마하실 때 똘에 손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고무 골무를 이렇게 끼워 주시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라텍스 장갑, 그 정도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요 각도기인데요. 이 각도기는 만드는 방법을 여기 상단 위에나 아니면 영상 자세히에 제가 링크 이렇게 남겨 드릴게요. 각도기 만드시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시고 하나쯤 만들어 두시면 쓸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 손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할 때마다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막 오늘 화나고 싸우고 오늘 토요일인데 로또도 안 되고 뭐 이러면 각도 맨날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각도기 하나 만들어 두시면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 각도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15도라고 돼 있는 이 각도로 연마를 할 거예요. 각도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칼을 조심조심 요 밑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때는 이 위치로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연마하실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각 방향으로 각도기랑 칼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이 검지손가락을 이용하는 건데요. 칼을 넣어 주시고 이 검지손가락을 칼등에 딱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 각도가 움직이지 않게 이 검지손가락을 고정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칼등에 이렇게 숫돌하고 칼등을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기를 칼에서 분리해 주세요. 이 상태로 각도가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이 상태로 연마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칼을 어떻게 연마하는 게 바르게 연마되는지 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마 안 된 날이고요. 여기
기계 연마로 된 날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마 하실 때 이 중간이나 이 칼턱 이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칼 같은 경우는 칼턱부터 시작하면 빠르게 칼턱 요 앞쪽 부분이 온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어떻게 연마를 해야 되냐, 칼코부터 연마를 해서 이 뒤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가면서 연마를 해주신다 보시면 돼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끼를 사용해서 고정시켜주고 각을 잡아준 다음에 칼코, 요 칼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연마가 되면 칼코 끝에를 먼저 보고, 칼코 끝에가 연마가 되면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면 여기까지 연마가 됐고 이 뒤쪽 부분은 지금 연마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점점 뒤쪽으로 밀어가면서 칼턱 끝 이 부분에 딱 맞춰서 연마가 끝나게 라인을 맞춰주시면 되고, 이 과도하게 이 부분을 막 연마하기보다는 조금씩 밀어서 딱 떨어지게, 조금씩 밀어서 딱 끝나게 그렇게 맞춰주시는 게 이 칼 연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식으로 연마하게 되면 이 칼코 끝에부터 점점 이 날을 사용하게 되니까 라인이 이렇게 점점 줄어가겠죠? 좀 헷갈리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칼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날을 소모하면서 칼을 재연마해 주시는 방법이고, 이 칼턱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연마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볼스터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볼 수 있는 여기 요 앞에 여기가 지금 이미 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두꺼워서 날이 거의 만들기가 어렵고, 실제 날을 만들더라도 날 성능이 좀 떨어져요. 이 볼스터를 다른 재질로 접합했기 때문에 여기 날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때 이 부분을 일자로 체크한 것처럼 이렇게 날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더 밑에까지 라운드를 깎아서 다음번 연마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날을 만들어 주시면 재연마 하시기 좋습니다. 방금 말해드린 것처럼 요 바로 앞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날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은 실제 날이 그리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이 앞에 라인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조금씩 사용하시면서 맞춰주면서 연마를 해주시면 온폭 들어간 이런 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팁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빠르게 댓글 남겨주신 다른 부분들 빠르게 정리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만번 스톨들, 얘랑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 이런 스톨들이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런 스톨들이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톨 문제라기보다는 연마하시면서 연마각이 흔들려서 날 끝에가 정리가 조금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연마각이 너무 흔들려서 날 끝에가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 마감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녹이 많이 나는 칼은 사실상 뭔가를 처리해서 연마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강제 부식으로 조금 더 뭐 녹이 덜 나게는 만들 수 있는데, 녹이 안 나게 하는 건 사실상 코팅하는 것 빼곤 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볼스터 나이프 특징이나 밸런스 그리고 연마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댓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매번 어떤 분은 해드리고 어떤 분은 안 해드리기가 뭐해서 지금은 댓글 정리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작업 영상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칼 연마하시는 게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부분들 정리해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